오늘은 컴퓨터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은 CPU 이거 커스텀 스냅 쿨러가 적용된 컴퓨터 리뷰를 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사양은 하이엔드고요. 거의 현존한 최고 시스템으로 게임용 컴퓨터가 구성될 예정이죠. 주 목적은 뭐 게임이나 렌더링,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라서 뭐 포토샵 작업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하실 예정이신데 거의 목적은 게임으로 쓰실 목적으로 구성된 컴퓨터예요. CPU는 하이엔드 데스크탑, 이번에 새로 출시된 브로드웰 E 6코어의 12스레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오버클럭이 가능한 모델이고 기본 클럭은 3.4기가로 동작하는 굉장히 고성능 CPU예요. 멀티미디어 작업 환경에서, 게임은 물론이고 멀티미디어 작업 환경에서 굉장히 고성능이 되는 CPU예요. 그래서 CPU는 이 모델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2011 V3 칩셋의 아수스 X99A2 모델의 메인보드예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굉장히 좋고요. 저희 블로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인보드는 해킹토시에서도 많이 쓰는 메인보드고요. 메인보드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고 확장성이 뛰어나고 안정성이나 오버클럭 환경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를 많이 쓰세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메모리 슬롯은 쿼드 채널로 총 8개, 128기가의 메모리를 지원하고 그래픽카드, PCIe 3.0을 지원한 SLI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M2 PCIe 타입이랑 NVMe 타입의 M2 타입의 SSD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메인보드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원부 페이지 구성이라든가 히트싱크 구성 뭐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메인보드고요. 메인보드 가격도 40만원대로 굉장히 고가의 메인보드예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인텔 하이엔드 데스크탑 2011 V3 스켓의 칩셋의 메인보드로 그런 CPU만 사용이 가능한 메인보드예요. 오늘 커스텀 순행에 적용된 메인보드가 이 모델이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구성품 사양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 요즘은 뭐 그냥 워낙 고급형 메인보드도 잘 나오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뭐 굳이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런 하이엔드 모델 같은 경우는 잘 구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튜닝 가능한 메모리로 아벡시아 메모리로 DDR4 8기가 총 4개 쿼드 채널로 구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화이트 LED가 들어오는 메모리로 뭐 커스텀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굉장히 뛰어난 튜닝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이며 성능도 좋고 방열판이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메모리는 이쁩니다. 오버클럭도 가능한 메모리라서 이 모델을 써서 같이 CPU랑 메모리랑 오버클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끝판왕급이죠. 끝판왕 SSD인데요. 삼성 990 프로 M2 NVMe 방식의 SSD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M2랑 다르게 속도가 굉장히 잘 나와요. 최대 읽기 속도가 2200메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쓰기 속도는 900메가. 512GB 같은 경우는 더욱더 높은 성능을 내죠. 보면은 SSD는 이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요. M2 타입으로. 프리징 현상이 아예 없는 SSD고요. 이거는 가격도 가격인데 성능이 정말 좋아요. 이 모델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후회를 안 하시죠. 일반적인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좀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걸 쓰면은 그만큼의 성능이 나오고 안정성도 나오고 퍼포먼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정도 SSD는 정말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예산이 맞다면 이 정도 SSD로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SSD 같은 경우는 Z170 이상의 칩셋과 X99 이상의 칩셋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구성하실 때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카드. 카드는 필요하신 용량에 따라서 구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고객님께서는 필요하신 용량이 2테라 정도 되셨고, 시게이트사의 바라쿠다 데스크탑 모델로 3.5인치 2테라바이트로 구성이 되었어요. 카드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용량에 따라서 맞게 자신이 사용하시는 구성에 맞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하드는 제가 뭐 많이 구성해라, 뭐 적게 구성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이거는 뭐 필요하신 용량에 따라 구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파워는 필요한 용량에 따라 구성하시는 것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거의 끝판왕급 그래픽 카드죠. 지금 현존 타이탄 파스칼을 제외하고는 제일 높은 성능을 내고 있는 그래픽 카드예요. 물론 그래픽 카드도 1080 두 개로 SLI로 구성을 하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겠지만 일반적인 게임 환경에서는 4K 해상도에서 풀옵션의 게임들을 돌리지 않는다면 이 정도 그래픽 카드라면 정말 굉장히 훌륭한 그래픽 카드이죠.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 모델로 구성된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구성된 이유는 커스텀 슈넹 워터블록이 지금 국내에 있는 재고가 기가바이트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델로 구성되었는데요. 뭐 제조사 많죠. 이엠텍, 갤럭시, 기가바이트, 이노3D, 게인워드 등등 좋다. 이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기가바이트로 구성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텀 순행을 위해서 구성을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백플레이트,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거는 다 제거될 예정이랍니다. 이거는 계속 좀 이따가 커스텀 조립을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GTX1080 같은 경우는 4K 영상 편집은 물론이고 뭐 지금 현재 출시되어 있는 고사양 게임들을 즐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래픽 카드예요. 정말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아키텍처, 파스칼 아키텍처가 적용된 그래픽 카드로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아졌고 성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걸로 유명하죠. 가격대도 뭐 980Ti랑 거의 비슷하겠지만 타이탄보다 뛰어난 성능을 내기 때문에 타이탄은 맥스웰 기준으로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성만으로도 우리나라에 있는 온라인 게임은 물론이면 뭐 해외에 있는 게임들 상업에서 풀옵션까지 QHD까지는 무조건 풀옵션 가능하고요. 4K는 약간의 옵션 타협만 하신다면 전혀 부족함 없는 성능을 내기 때문에 GTX1080을 단일로 구성하셔도 웬만한 게임은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파워. 파워도 뭐 엄청 고출력은 아닌데요. 지금 구성된 구성품 출력으로는 충분한 파워예요. 슈퍼플라워 650W 80플러스 실버 인증을 받은 파워거든요. 이 파워 같은 경우는 풀 모듈러 타입이고요. 필요한 케이블만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으로 선정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고 전격 전압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버클럭 하거나 뭐 GTX1080 그래픽카드를 장착했을 때도 충분한 파워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파워는 10불 650W로 구성되었어요. 화이트 모델이고요. 화이트로 구성된 이유는 커스텀을 구성을 하는데 지금 다 화이트예요. 액상 색상도 그렇고 케이스도 화이트의 아크릴 모델이기 때문에 화이트 모델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듈러 케이블들은 이렇게 있어요. 전원, PCI, 그래픽카드, 이거는 SATA, 그리고 이건 SATA랑 4핀 전원, 뭐 이렇게 필요한 전원 들어가는 거고, 얘는 CPU, 이것도 SATA. 이렇게 필요한 전원선 꼽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필요한 선 구성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케이블마다 다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어서 깔끔한 선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워도 굳이 맥스파인더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하죠. 그 정도면 깔끔한 선정리가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컴퓨터에는 맥스파인더 케이블이 화이트 슬리빙 케이블이 구성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케이스예요.
이거 모델은 브라보텍 630T 타이탄 글래스 화이트 모델이에요. 전면이 다 유리고요. 측면도 유리고요. 다 측면 유리예요. 화이트 포인트. 이건 화이트랑 블랙 모델 두 가지 모델이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위에는 펜 컨트롤러 버튼이 있고요. USB 포트랑 전원 버튼, 리셋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에는 뭐 쿨러를 달아도 되고 일체형 수냉 쿨러나 뭐 수냉 쿨러 라디에이터 구성이 가능한 베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앞에도 라디에이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케이스 안에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케이스가 유리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손 스크류 나사로 돼서 열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꽉 조이면은 일자 드라이버로 열어야 되니까 일자 드라이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안 열리는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드릴을 사용해서 열고요. 이 좀 치우고 케이스 내부는 보시다시피 정말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케이스 내부는 이렇게 여기에 라디에이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물통을 달고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고 조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파워선은 여기 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뒤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구성품 소개가 끝나고 이번에 이제 커스텀 파츠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CPU 워터블럭이에요. 지파워 제품입니다. CPU 워터블럭이 있어야지 커스텀 수냉을 구성하겠죠. CPU 워터블럭이랑 그리고 그럼 그래픽카드 워터블럭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가바이트 GTX 1080 지원 게이밍 워터블럭이에요. 지금 호프랑 이거 비츠파워 거 1080 워터블럭이 있는데 호프 것도 거의 재고가 없다 그래서 지원 게이밍으로 해갖고 워터블럭을 주문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픽카드 워터블럭, 이거는 CPU 워터블럭. 둘 다 동일하게 비츠파워 제품으로 구성되었어요. 이게 워터블럭이나 뭐 이렇게 커스텀 수냉 구성품에서 저가형 품을 구성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 안에서 부식이 생겨서 오래 못 쓰거나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세요. 그러면은 컴퓨터에서 부식이 생기면 무리색으로 오기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커스텀을 구성을 하실 때는 너무 저가형 부품을 구성하시는 건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알루미늄 백플레이트, 그래픽카드 뒤에 백플레이트예요. 기존 백플레이트를 사용을 해도 되고 이걸 사용해도 되고 고객님 자유.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조립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펌프는 EK 제품으로 DDC 펌프예요. 이거에 이제 물통이 추가로 구성이 될 거예요. 200ml 물통까지 추가로 구성이 될 거거든요. 얘랑 얘랑 결합해서 물통이 하나로 이렇게 200ml 물통이 하나 추가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커스텀 구성에 필요한 피팅, 각종 피팅들인데요. 피팅은 바로 제품이에요. 다 바로 제품. 피팅을 화이트로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팅 또한 비츠파워로 구성을 하면 굉장히 좋은데 비츠파워 피팅은 화이트가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품으로 싹 다 모두 다 바로 제품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거는 다 바로 제품으로 화이트 피팅으로 싹. 그리고 냉각수 용액도 화이트로, 냉각수 용액도 파스텔 화이트로 구성이 됐어요. 모든 커스텀은 다 화이트 지금 기준으로 다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4mm 아크릴 관이에요. 이걸로 이제 관 작업을 해가지고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관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반은 이제 넉넉하게 좀 구성을 했어요. 50cm짜리 총 4개, 6개 구성이 됐어요. 이걸로 피팅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맥스파인더 케이블이랑 비슷한 건데요. 맥스파인더 케이블이죠. 펜텍 제품이고요. 보시면 이것 또한 화이트 슬리빙 케이블이고요. 파워 24핀, 그리고 그래픽카드 6핀, 그리고 CPU 8핀, 얘도 그래픽카드 6핀, 이렇게 총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케이블 정리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커스텀 수은행 구성품들은 모두 다 준비가 됐어요. 컴퓨터 부품도 앞서 소개해드렸고, 이렇게 커스텀 부품이 다 준비가 된 거거든요. 부품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커스텀을 구성하기에 저렴하게 구성을 하시면, CPU만 구성을 하시면 뭐 3-40만원대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물론 공임비 제외하고, 이렇게 그래픽카드와 CPU 싹 다 구성을 하게 되면은 예산은 관 작업이랑 배관 작업, 뭐 피팅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7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정도 구성이시면 이제 좀 조립 과정도 계속 영상을 촬영해서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는지 제가 끝까지 영상을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